감사 잘 먹겠습니다. 와, 지금 장 맛이 깊네요. 그래요? 제가 메주콩 진짜 좋아하거든요. 콩이 씹히는 게 이게 또 선물 받은 것 같잖아요. 네. 진짜 맛있다. 장은 따로 쓰시고 콩은 또 따로 넣으신 거죠? 네. 된장국에 콩을 넣으니까 식감적으로도 재밌어요, 선생님. 된장국에 콩을 넣으니까. 오, 이거 뭐. 아, 너무 맛있어. 저 더덕구이 먹어볼게요. 아, 진짜. 선생님, 이거 구우신 거예요? 네, 근데 이건 반대로 구웠어요. 예? 양념을 해서 굽잖아요. 네. 이건 미리 구워서 두드려가지고 양념을 발라놔. 그냥 날걸로 두드리면 다 깨지잖아요. 그래서 구워서 두드리면. 아, 구워서 두드려서요? 아, 어쩐지 이 양념 맛이 다 살아있어가지고 왜 불맛이 안 나는데 구우셨다고 하셨을까라는 생각이 들 만큼 아, 이거 빨리 드셔보셔야 돼요. 그래서 양념 맛도 살아있고 더더욱이 부드러움이 있어요. 우와! 그치? 너무 신선하죠? 어, 이거 입에 없어져요, 선생님. 아, 그냥 더더 구이가 이거 더더 무침 느낌 있는데, 그치? 근데 훨씬 이렇게 부드러워요. 이야, 너무 맛있습니다. 나는 제 그냥 이거는 또 안전하게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냥 이걸 쌈역할로 그냥 이렇게요. 쌈을 사서 아, 진짜 형님 진짜 좀 남다른 것 같아요, 생각이. 저도 생각 못했거든요. 선생님 특별하게 선생님도 중간에 우리가 다 선생님 하시는 거 들여다볼 수 없잖아. 네. 선생님 안 보고 그냥 지나칠 때도 있으니까 안 보고 전체적으로 깜짝 놀랐어요. 네. 도대체 또 어느 정도 할래? 베이스를 알면 볼 필요 없어. 그냥. 여기 왜 딸기 들어갔는지 알 것 같아요, 선생님. 어, 선생님 너무 상큼해요. 오빠 너무 맛있죠? 상큼지죠? 예. 그 과일이 주는 단맛에 대한 이질감이 하나도 없다, 그지? 네, 네, 네. 딸기가 점여져서 이게 뭔가 이렇게 상큼함을 줘. 저도 이제 딸기를 다 감싸주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선생님 밥상은 약간 건강식이어서 뭔가 재료 맛만 나는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이게 뭔가 양념도 풍성해요. 그게 맞아요. 너무 어우러져서 더덕의 향이 이 음식과 이 음식이 같은 더덕인지 모르겠죠. 선생님 이거 같이 먹어요. 네, 섞어서. 선생님 이게 뭐예요? 애호박. 애호박. 그거를 무치셔서 이렇게 꼭 짜놓은 것 같아요. 볶아서. 볶아서요? 네. 향이 굉장히 좋아요. 향이 정말 생긴. 이 세 개 중에 얘는 더덕향을 그대로 살린 듯한 맛이에요. 되게 향해요. 근데 더덕 하나로 이렇게 다양하게 제가 가지고 갔지만 이렇게 음식이 탄생할 줄 몰랐어요. 너무 화려한 것 같아요, 진짜. 네, 채취를 재료하고 선생님이 손맛이 만나가지고 선생님 너무 감동입니다.